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의와 평강과 희락, 사랑 이런 게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게 있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교만, 자랑 이런 것들이 속에 더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잡초가 많아졌어. 잡초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고장나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마음을 치고 낮추고 주님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잡초를 뽑읍시다. 뽑아내야 돼요. 자랑도 뽑아내고 교만도 뽑아내고 더러운 것도 뽑아내고 욕심도 뽑아내고 여기를 뽑아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분이 민족 지도자 중 한 사람이죠. 그 백오인 사건 때 5년간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7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서 이분이 청소도 하고 서빙도 하고 일부러 자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그때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신은 더 움직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5년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강철같이 더 강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잎사귀같이 약해진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일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항상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이분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가 늘 모여 늘 푸른 나무, 늘 싱싱한 나무가 되고 늘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지난번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다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도 그 긍휼과 그 긍휼이 아닌 그런 것이 나오죠. 그 부자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살았어요.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살았어요. 잘 먹고 그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냥 지옥에 가잖아요. 그는 지옥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참 개가 자기 헌대를 핥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쑤어 먹고 겨우 연명했는데 그는 천국에 갔어요. 그가 정말 좋은 일을 그를 긍휼히 여기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인 거예요. 안 보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좋은 선한 씨를 심어서 선을 거두고 악한 씨를 뿌리고 악한 씨를 뿌리면은 악한 씨를 거두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리와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가만 보면 자기가 한 잘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 기도할 때도 그거 중요해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지 우리 마음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들으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은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손은 하나님을 향해 펴고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때 주님이 이제 저 세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세리를 인정하고 세리를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의해서 춤출 수 있어요. 그건 위험하죠. 위험하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요. 너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가 나를 알겠느냐 그래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나를 알 텐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게 지도자들일수록 이런 게 많아요. 사람하고 경쟁하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높여주셔도 더 낮은 데로 가고 낮은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많이 주셨어도 적게 가진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살고 세상은 이렇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도 좀 스스로 좀 적은 것처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살고 그리고 나누어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그 디모데서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힘을 두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다 소망을 두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일을 해라. 그게 장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싼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런 유혹을 우리가 언제든지 받아요. 또 마귀도 자꾸 그런 걸 충돌질해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잘 받아요. 사람 앞에 좀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타내고 싶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완벽하게는 다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우리 스스로를 더 낮출 줄 알고 그렇다고 내가 당당하게 해야 될 때도 그냥 비겁하게 가버리면 안 되고 당당해야 할 때는 당당히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자꾸 하나님 배워가야 이분이 나의 그분에 대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알수록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람 보면은 어렸을 때도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그 달려간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는 물맷돌 하나 들고 가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잖아요.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거죠. 주님을 우리 속에다가 채워서 주님이 우리 속에서 더 넘쳐나게 그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갈수록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인 것은 갈수록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들수록 더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갈수록 이분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으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눈에 보인 걸 따를 것이고 사람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사모하고 그렇게 자꾸 사모하면 꿈속에서도 보이고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야 돼. 자, 오늘 이제 또 한번 봅시다. 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와, 여기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섬겼어요. 그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람 피조물이 하나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을 알고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데 가인의 것은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받으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그게 거절된 거예요. 가인은 단순하게 죄에서 제물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인은 순종의 자세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벨은 순종의 자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추궁을 해도 그는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죄는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가인이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영화로도 이제 에덴의 동편 그런 영화로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걸 소재로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으로 사람의 세계로 가버려요. 그러나 아벨은 순교를 했지만은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 게 아니고 죽어도 저쪽 세계와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저쪽 세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저쪽 하늘의 세계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세계가 야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죽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퐁 빠져버린 게 아니라 뭐요 소멸돼버린 게 아니라 저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저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쓴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강조해요. 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천국이 있다 그랬죠. 우리 마음 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되고 그리고 저 세계도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여기만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천국 갖고 사는 거 좋지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쪽 세계가 없다면은 뭐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살면 여기서도 좋아요. 핍박도 받고 욕도 먹지만은 그러나 좋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아멘이죠. 핍박도 없고 우리가 예수 말씀으로 바로 살라 그러면 핍박 받습니다. 욕도 먹고 세상이 안 알아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다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여기도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데는 저기에요. 저기 못 들어가면 국물도 없는 거죠. 내가 뭘 잘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저기 못 들어가 난 너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극이죠. 꼭 반절을 이야기하고 싶어. 반절을.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두 사람이 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예수를 믿는 단계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단계로 바꾸시면 더 좋죠.
내가 믿는 단계 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 단계에서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그렇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던 것이 이제는 주님으로 그걸 도우러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성경은 또 그것을 가르쳐놨고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편을 선택해. 주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의 헌신적이고 또 이 땅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은 보면은 이 땅 잠깐 주를 위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당연하다 그런 마음 갖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늘 주님 편에 서서 사는 삶이 되면 그분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 그게 갈등 속에서 현실 속에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죠. 그런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얻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 주님이 여러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그런 비밀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싸구려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교회만 좀 왔다 가는 정도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주님 자체를 더 얻는 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또 노아시대 사람들 한번 보면 노아와 노아시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 시대 사람 아무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어요.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주 짓는 거. 그들이 만약에 방주 짓는 일을 안 했다면 그 하나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 그들은 방주 짓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조롱 많이 받죠. 비웃음 많이 당하죠. 저거 지어서 뭐해? 그때는 비도 많이 안 왔어요. 비가 안 와도 됐어요. 그 창조과학에서 그 말한 그 지구의 그 원리 이야기한 거 보면은 그때는 비가 안 와도 이 지구가 뭐 이렇게 물띠로 이렇게 딱 돼 있어 가지고 비가 안 와도 모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수분이 자동적으로 공급이 돼서.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그런 물이 다 쏟아져 버렸고 이제 이 세상이 더 황량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죠. 어떻든 간에 그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방주 짓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농사 짓고 또 뭐 약 목축도 키우고 그런 먹고 그런 거 하죠. 그러나 그들의 주 목적은 뭐예요? 방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들이 방주 놔두고 그 막 농사 짓고 또 뭐 소떼 양떼 많이 부른데 거기다가 막 애를 쓰고 그쪽에다 투자하고 방주 짓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리고 게으리하고 등한히 했다면은 그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 속에 힘이 나누지잖아요. 힘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한 것 어떻게 견뎌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 있으면, 우리 속에 믿음의 힘이 있으면, 누가 핍박을 하고 내 상황이 조금 안 좋고 해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이 무너지면은 핍박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또 내 어려운 상황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힘든 상황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고 손해를 봐도 이 믿음의 힘이 그것들을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손해봤지만 또 하나님 도와주시지 뭐.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힘이 없으면 그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까먹으면 어둠이 들어와서 갈등이 두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주여 한쪽만 딱 되면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마음이 와서 속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님으로 채웁시다. 주님으로 채워서 한 마음이 딱 되면 쉬운 거예요. 핍박이 와도 나는 이 길 가야 돼. 나는 이 길 가야 돼. 핍박이 와도 한 마음만 됐으면 그건 문제없어요. 나는 이 길 가야 돼. 핍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 손해가 돼도 나는 이 길 가야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이 이겨나가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도우신다? 핑계대는 사람은 돕는 법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핑계대는 사람은 돕지 않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붙잡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시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그 120년 동안을 주 사업이 그거잖아요. 이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육신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 사업은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바로의 손 밑에서 이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내서 광야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이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들 막 금방 막 해방될 줄 알고 굉장히 기대에 막 들떠 있었고 아주 막 흥분했습니다.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하나님 그랬다고 이제 하니까 바로가 못 보내준다 그러면서 더 고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고 그리고 수량 채우라 그러면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건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채찍질이 오니까 이들이 이제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우리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걸 아실 거야.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나가게 될 거야. 이런 자세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꺼내갔어요. 꺼내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를 지나는데 모세와 아론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은 눈앞에 현실만 들여다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한번 해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 삶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상한 영혼 살리고 연약한 나의 마음 치료하시며 그 하나님의 눈물이 진실한 나의